선생님 덕분에 덕분에 뚜루루 뚜루 덕분에 뚜루루 뚜루 노사 선생님 덕분에 덕분에 뚜루루 뚜루 덕분에 뚜루루 뚜루 우리 모두 덕분에 바이러스 안녕 까지 뚜루루 뚜루 끝까지 뚜루루 뚜루 이겨내요 뚜루루 뚜루 우리 할 수 있어 고마워요 뚜루루 뚜루 사랑해요 뚜루루 뚜루 안전해요 뚜루루 뚜루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뚜루루 뚜루 덕분에 뚜루루 뚜루 의사 선생님 덕분에 덕분에 뚜루루 뚜루 덕분에 뚜루루 뚜루 의사 선생님 덕분에 덕분에 뚜루루 뚜루 덕분에 뚜루루 제 엄마가 제가 아플 때 약 같은 걸 차려주거나 아니면 의학용어를 사용하고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되게 자랑스럽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퇴근 시간이랑 가는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우리 밥도 잘 챙겼어요. 없을 때보다 조금 바빠신 것 같아요. 전에는 제 엄마가 손을 안 닦고 음식을 집거나 그럴 때는 그냥 타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화내셔요. 왜 안 했냐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지만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엄마 아빠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 모두 다 화이팅하고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서 평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전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부모님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코로나로 어지러운 요즘 저는 SNS에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쓰고 귀와 얼굴에 자국이 남고 쓰는 우리의 의료진들을 보고 충격을 먹고 말았어요. 얼굴이 망가질 정도라니.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을 보니 너무나 존경스러웠지요. 또 부모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꼬박꼬박 쓰는 모습을 보니 마스크를 소홀히 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 무척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걸리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등을 해 미리 예방을 해야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파이팅! 서울 상립초등학교 6학년 3반 26번 3인사 올림